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사회가 더욱 그렇습니다. 여러분, 비즈니스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니까 주일에도 오픈해야 되고, 직장에 매여서 하루 종일 빠져나올 수 없어서 교회 행사나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. 게다가 식당과 리커, 주유소 등을 하면서 어디 시간도 못 내고 맨날 매여서 살아야 되잖아요. 여러분도 아다시피 리코나 주유소 이런 어떤 리테일 스토어 가게는 직원이 없으면 주인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떨까요?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직원 쓸 돈이 어디 있어요? 그냥 주인들이 붙어서 해야 그나마 그 인건비 빠지는 걸로 생활하는 거죠. 그렇게 1년 12달 수십 년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잖아요. 변변하게 놀러 한번 못 가보고,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고,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도 왜 그렇게 살까요? 살아야 되니까. 내가 이렇게도 살아서 벌어야 그래도 먹여 살리고 가족들 건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에 돈 번다고 하나님 일을 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렇게 쓴소리를 하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? 아, 그래 너 참 정의롭다. 너 참 정의롭다. 그럴까요? 뭐 반대로 말할까요? 그러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사업도 따박따박 닫고 주일날도 문 따박따박 닫으면서도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, 그래서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거룩할까요? 그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종교적 열심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신앙의 잣대로 됐을 때 완벽하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. 없습니다.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속까지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. 그게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이에요.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고,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다. 할렐루야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?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?